오늘은 꽃비즈 목걸이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 재료 소개부터 하자면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구매한 곳은 더보기란에 추가해둘게요. 재료들이 많아 복잡해 보여도 의외로 간단해서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먼저 2mm 누름볼입니다. 줄을 넣고 평지께로 눌러줘서 줄을 1차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올챙이 캡은 누름볼 안에 넣고 닫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런 비즈들이 빠지지 않겠죠? 연결 부자재로 흔히 쓰이는 오링입니다. 평지께로 틈을 벌려 부자재들을 걸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열고 닫히게 할 수 있는 오자고리고요. 한쪽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반대편엔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연결 체인을 달아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줄 70cm 정도를 잘라주고 먼저 올챙이 캡을 볼록한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넣어줍니다. 그 다음 2mm 누름볼을 넣고 줄을 왼쪽으로 이렇게 고리 모양이 나오도록 넘겨 돌려준 후 누름볼 뒤에서 앞으로 줄을 넣어줍니다. 고리가 풀어지지 않게 쭉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지께로 누름볼을 꽉 눌러줄게요. 줄과 볼이 잘 찝혀져 있으면 됩니다. 잘라주기 전 누름볼 주변에 접착제를 발라줄게요. 다 말랐으면 짧은 쪽 줄을 잘라줍니다. 그럼 처음 넣었던 올챙이 캡이 걸려서 빠지지 않아요. 바로 평지께 사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그 전에 손으로 살짝 구부려 주셔도 됩니다. 이제 평지께를 사용해서 올챙이 캡을 닫아줄게요. 어느 정도 닫혔으면 옆에 틈도 닫아줄게요. 반대편 틈도 마저 닫아주시고 잘 고정이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비즈 넣어줄 차례입니다. 먼저 연결 비즈 10개를 넣어줄게요. 길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걸이 길이랑 맞춰보셔도 되고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면 목에 둘러보시면서 맞춰보셔도 돼요. 저는 꽃 10개, 각 꽃 사이에 연결 비즈 10개씩 넣어줄 거예요. 아까 한쪽을 미리 마무리를 해줘서 이전 영상과는 꽃 만드는 방법이 살짝 달라지는데 더 쉬워요. 같이 마저 해볼까요? 먼저 꽃잎 비즈 4개를 넣어주고 둘 셋 넷 꽃심 비즈 1개를 넣어줍니다. 쭉 내려주고 제일 처음 넣었던 이 꽃잎 비즈에 줄을 올챙이 캡 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쭉 잡아당기면 꽃의 반이 완성이 됐어요. 다시 꽃잎 비즈 2개를 넣어줍니다. 꽃을 뒤집어서 제일 위에 있는 이 꽃잎 비즈에 줄을 왼방향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조금씩 잡아당기면서 꽃 모양을 잡아주면 첫 번째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꽃까지만 복습 겸 같이 해볼까요? 꽃 시작 전 연결 비즈 10개를 넣어줍니다. 아이보릿에 꽃잎 비즈 4개를 넣고 하나 둘 셋 넷 꽃심 비즈 1개를 넣어줄게요. 이제 처음 넣었던 아이보리 꽃잎 비즈에 첫 번째 꽃 방향으로 줄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꽃잎 비즈 2개를 마저 넣어주세요. 꽃을 이렇게 뒤집어주고 방금 넣었던 두 꽃잎이 이렇게 왼방향으로 돌아야 꽃이 완성이 되죠?
그러기 위해 제일 위에 있는 아이보리 빗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이 방법으로 원하시는 길이만큼 반복해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 10개, 각 연결 부분에 비즈 10개씩 넣었어요. 이제 아까랑 똑같이 마무리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올챙이 캡을 볼록한 부분을 밑으로 가게 두고 넣어줍니다. 아까랑 똑같이 누름볼을 넣고 줄을 왼쪽으로 넘겨 고리를 만들어주고 누름볼 뒤에서 앞으로 통과시킨 후 밑으로 끝까지 쭉 내려줍니다. 최대한 올챙이 캡과 아래 비즈들 사이에 틈이 없게 위치해두고 통짓개로 눌러줍니다. 주변부에 접착제를 발라줄게요. 마른 후 잘라줍니다. 평지개로 바로 구부리기 부담스러우시면 손으로 먼저 살짝 구부려주시고 마저 닫아줍니다. 살짝살짝 틀어진 것도 맞춰주고 옆에 틈도 닫아주고 반대편도 닫아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셨나요? 이제 연결체인 옷자고리, 오링을 준비해 줄게요. 평지개를 사용해서 오링을 먼저 벌려줄게요. 벌린 오링에 한쪽 올챙이 캡을 걸어주고 옷자고리도 걸어줍니다. 다시 오링을 닫아줄게요. 한쪽이 완성이 됐고 반대편도 마무리해 볼까요? 제가 산 연결체에는 오링이 달려있어서 따로 오링은 안 달아줄게요. 평지개를 사용해서 잘 벌려주고 다른 쪽 올챙이 캡 구멍에 넣어줍니다. 아까랑 똑같이 닫아주면 목걸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꽃비즈 목걸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드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